비건이 되기 전과 후에 제 대학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학교에서 정말 생활하는 것 자체가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점심시간을 최대한 학교에서 배정하지 않고 시간표를 짜려고도 노력하고 있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냥 몇몇 과자들, 바나나 하나, 오트밀크 하나, 이런 식으로 식사를 몇주 동안이나 때웠던 기억이 나요. 저 사람이 혹시라도 채식주의자를 혐오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회식이 고깃집에서 한다고 해서 그래도 사람들이랑 친해져 보려고 묵사발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동기 중에 한 명이 너는 고기 못 먹어? 이거 먹으면 토해 한번 먹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려고 간 자리였는데 네, 상당히 트라우마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환경, 기후위기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메뉴가 배달로 시킨 치킨과 피자였거든요. 제가 사실 채식주의자라서 먹기가 어려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채식주의자면 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각 학교에 존재하는 비건 동아리들이 수가 한 적게는 3, 4명, 많아도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학교에 요구하기엔 너무 어려움이 크고, 채식인들이 많이 생겨나려면 또 소속되고 싶은 그런 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와 같이 비건 지향의 삶을 선택한 대학생 후배들이 똑같은 좌절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딜 가도 나는 일반적인 대학생들과 다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을 찾아 나섰어요. 안녕. 안녕. 안녕, 채은. 그 비건을 시작하게 됐던 이유가 있어? 계기 같은 거? 내가 갈비찜을 요리한 경험이 있거든? 내가 고기를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손질을 하고 이제 핏물을 빼는데 진짜 좀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야. 내가 지금 손질하고 있는 이 살점이 내 살점이랑 다를 게 없고, 그래서 그런 좀 동질감을 느끼면서 되게 기분이 이상했었어. 근데 그거를 또 억지로 먹으면서 진짜 기분이 이상한 거야.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 전범선의 비건 세상 만들기라는 강연을 연다는 거야. 피터 싱어 뭐 이런 철학자한테 막연하게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내가 실제로 비건을 실천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냥 철학을 배우면 좋으니까 거기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했지. 그때 축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상 같은 것도 거기서 보여줬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 그때 잠깐 밖에 나갔다 올까?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아저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엄청 쪽팔리잖아. 왜냐면 저 진실을 외면하는 놈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일단 가만히 남아 있었는데, 또 그걸 본 충격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동의가 됐었는데, 그거의 옳고그름과 나의 삶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마음이 동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마음이 움직이는 게 어떤 그런 감정의 영역이 아닌가. 물론 내가 한 명이 채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드라마틱하게 세상이 변하지는 않지만 그냥 나 혼자로서 아 내가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비건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 자신한테 떳떳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비건을 하는 아니면 비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느낌 맞아. 알아가는 느낌 그런 게 되게 좋았어. 식당에 비건 메뉴가 없는 게좀 불편하지. 식당이라고 하면은 학생 식당에. 그러니까 왜냐면 난 여기까지 나와야 되고. 그 식당에서 매주 금요일 점심만 채식을 해준 적이 있었어. 근데 계속 할지 모르겠어, 2학기에도. 왜냐면은 엄청 안 팔리더라고. 아, 그리고 단점이 또 하나 있다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는 거. 근데 이건 뭐 다른 사람한테 채식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니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채식을 하러 갈 생각은 아무도 안 하지. 지프리 이런 걸난 거의 안 갔던 것 같아, 난. 그치, 아무래도. 한국에서 내가 비건이라 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비건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는 그게 있는데, 근데 영국에 갔을 때는 되게 놀랐던 게, 아, 그러면은 너는 여기 있는 음식 중에서 이거 먹으면 돼라고, 알려줘? 그냥 내가 뭐 비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더 묻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은 너무 그냥 익숙한 개념이니까. 그걸 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커먼 센스인 거잖아, 그냥. 맞아. 그래서 난 그게 되게 편했어. 아, 좋겠다. 진짜 부럽다. 그러면은 술창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뭐야?
비건 가이드북 비프렌들리를 만든 건데 학교 근처 비건 식당도 정리되어 있고 학생회 행사나 간식 사업 어떤 걸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담긴 얇은 책자야. 학생회에도 배포하고 다른 활동단체들한테도 배포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뿌듯했고 비건 되기 이전의 작업이랑 이후의 작업이랑 차이가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내 작업의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내 정체성 그 자체니까 작업은 그래서 아예 확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일 큰 거는 좀 주제면에서 인간 동물 때문에 일단 삶의 권리를 이제 침해당하는 그런 비인간 동물들을 주제로 하는 작업들이 많아졌고 재료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어. 네, 기존에 이제 쓰는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식물성 재료와 그런 무기물 알료, 동물성 성분이 없는 재료들의 존재를 이제 내가 공부를 하고 이제 주변 미술인들한테 알리고 결과적으로는 작업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멋있다. 뿌리침 가입한 게 지금 이제 5년?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가 그렇다니까 진짜 호불호 가지고 들어온 사람보다 그냥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들어온 사람들이 되게 오래 한다. 저번에 얘기하기를 뭔가 본인은 완전 비건은 아니다? 라고 했던 것 같은데 비건 연대자의 입장에 있다고 보면 적절할까? 그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비건, 비건 연대자라는 게 맞아. 채식인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비건은 아니지만 비건을 실천했던 기간 되게 사실은 짧고 사실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 연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동아리까지 들어오고 그렇게 계속 함께 그 연대자 입장에서 꾸준히 함께 할 수 있었어? 뭔가 동기부여가 된 게 있었어? 비건 당사자였으니까 그때 내가 겪었던 불편함과 그 고충 이런 게 나한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동아리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거야. 내가 이제 얼마든지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이걸 알릴 수 있고 내가 이걸 연대하고 활동하는 건 또 별개의 일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게 되게 컸던 거야. 이거 좀 유의미하다. 완전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비건이즘 운동에 일조할 수 있다. 어쩌면 나같이 이제 비건 연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운동인의 모습은 굉장히 과격한 모습밖에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잖아. 다양한 운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좋다. 로봇송 작업은 잘 되어가고 있어? 한번 들어봐봐. 비건 대학 친구들? 해서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대칭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비대칭을 영어로 비 대칭으로 만들자. 단순한 그냥 선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만으로 사실 이어나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심리적인 연대? 그게 내가 비건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비건 지향 대학생들의 사회적 안전기지 만들기. 비건이즘에 대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너무 편하고 이걸 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 조직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직업을 하고 사회인이 돼서도 오래오래 비건 식당을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를 만들면 좋겠다.